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19화가 끝이 났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마지막 화에서 옥동은 동석에게 한라산 백록담에 가자고 했네요.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옥동은 살면서 백록담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네요.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쉽게 갈수 있는 곳은 아니긴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는 거겠죠. 조금 저의 생각을 더해보면요. 우선 옥동에게 있어 물은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자식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화로 알게 된 일이 있죠. 옥동의 고향은 목포 마당리였고 그 고향마저 저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19화에서 옥동은 어떻게 보면 물은 자기 인생과 뗄수 없는 존재라고 체념했을 수 있어요. 작가님은 옥동은 아주 고집 있는 캐릭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미신을 믿는 경향도 있죠. 고향마저 물로 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깨달은 거겠죠. 자신의 혈육들은 물과 함께 사라지는구나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그 신비로운 물에게 제발 동석이만큼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빌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만수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옥동은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대신 간다고 빌라. 옥동은 백록담에 진심을 다해 빌고 싶은 게 아닐까요? 내가 곧 가니 우리 동석이는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어떻게든 마지막 혈육인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화가 방영되네요. 20화 예고만 봐도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